예, 이번에 배울 종목은 카빙 쇼턴입니다. 카빙 쇼턴은 쇼턴이긴 하지만 미들턴보다는 좀 짧은 느낌의 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고요. 에지 체인지가 빠르기 때문에 상하의 운동보다는 좌우의 운동에 좀 더 필요합니다. 그래서 투 폴 라인, 원 폴 라인이 아닌 투 폴 라인으로 잡으시고 이 폴 라인을 지나서 돈다는 느낌으로 타시면 좋아요. 그리고 낮은 자세. 그렇기 때문에 에지 체인지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낮은 자세이기 때문에 폴을 수직으로 찍게 되면 튈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폴은 직선으로 찍는다기보다는 비스듬하게 찍는 느낌으로 그렇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